수가 반쪽. 없고요. 뭐 이 수밖에 없는데.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때 이렇게 모는 수가 있어요. 자, 때려야 됩니다. 이때 뿌리를 끊습니다. 이을 때. 이때 그냥 목에 치지 않고 가만히 모는 수가 좋아요. 아. 있는 날이면 다 따버립니다. 아, 이것은 네. 단수가 되죠? 그렇다고 여기를 몰면 따서 연결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알긴 바둑을 놓치게 되네요. 끝나버리게 되는 네. 거죠. 지금 보세요, 다시. 이 장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가만히 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모는 수가 묘수예요. 어떻게 꼼짝 달싹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내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네요. 이제 자충수는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달기만 졌다고 하지 안 됩니다. 수를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어주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가만히 놔두든지. 가만히 놔두든지요. 네. 이것은 자충을 유도한 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백선인데 이렇게 또 젖혀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네. 자, 흙이 그냥 보통 흙 같으면 이어줄 네. 텐데요. 네, 그렇죠. 지금 흙으로 이제 백을 잡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저 문제도 수를 냈지만. 자, 여기를 이으면 이걸로 살아있고요. 네. 또 여기를 두게 된다면 이걸 단수 몰고 있고. 이거는 크게 살게 되죠. 네. 뭐 이렇게 둬도 살고 똑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큰 집 내고 살았죠? 뭐, 워낙 여러 집 내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과연 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이거 놔도 안 되고, 이어도 안 되고, 이건 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기상천의 묘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자충의 묘를 봤죠. 네. 여섯 점을 버려서 한쪽을 살리는 거. 맥에서. 참 기가 막혔죠. 자충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보태주겠다, 아, 이겁니다. 자, 안에서는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둘 수도 없고요. 이으면 있는 순간 사람 네. 죽어버립니다. 백은 할 수 없이 이곳을 둬야 돼요. 그렇죠. 이리 끊을 수는 없지. 이어서 안 되니까. 네. 뿌리를 끊어야 되고, 있습니다. 이으면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목에 차가지고, 요속이 다 죽어버리죠. 저쪽을 따내가지고. 물론 이것은 살지만, 여섯 점이 살죠. 이게 또 호수로 사니까. 네. 자,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데 보세요. 여기를 이으면, 이자처럼 목에 쳐서 그만해요. 근데 여기서 막는 순간 이미 단수 치면은 이렇게 돼 있고, 백은 거의 둘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곳만은 살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도마뱀처럼 꼬리를 네. 잘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종반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게 둡니다. 그럼 누구나 둘 수 있는 겁니다. 먹여치고 놓고 백감 두세 번 나오고, 여기는 그대로 네 집,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집 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바둑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과연 어떤 멋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먹여치면 아무 수가 안 됩니다. 딴에서. 몰고 젖혀도 여기를. 이건 뭐, 연단수 아닙니까? 수순이 연단수. 그만큼 중요한데요. 네, 안 돼요. 네. 아, 그러나, 이런 의표를 찌르는 수를 당하면, 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젖힙니다. 해보세요. 아, 젖혀요? 네. 자, 막아주면은. 막아주면 이때 먹여치게 되겠습니다. 딸 때 몰아요. 아, 이을 수가 없네요. 이으면 다 죽죠? 네. 큰일 납니다. 이건. 다 따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딸 때 꼬리가 잘리네. 이게 뭐 망의 소득으로 한 10여 집 보태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먹여치는 건 못 쓰고 그냥 젖히면. 그때 이어야 돼요. 궁여지책으로. 들어갑니다. 꽉 있습니다. 막을 때 막아버리면요. 10여 집 이상 끝내게 되죠. 비긴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반에 가서 이렇게 상대방이 살짝 공배를 메웠지 않습니까? 끝내게 한 집 하는 것처럼 해서. 자, 이럴 때 살펴야 돼요. 이럴 때 살피기 이렇게 상대방이 한 집 끝내게 한 집을 슬쩍 메웠는데 한눈 팔다가 이런 수를 당해서 이제 흔히 꽁수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둑은 꽁수가 없습니다. 정수해져. 꽁수라는 건 단어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를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먹여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뺐는데 상당히 이런 비수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네.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또 좋은 수 같은데요. 그 수가 아주 멋진 수죠. 네. 이때도 다른 수를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뭐라도 안 되고 먹여쳐도 안 네. 되는데 그냥 있는 수. 아, 그 수가 해보세요. 있나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게 먹여쳐서
참 기가 막힌 실력이 역시 안 되는군요. 이 다섯 점이 네. 연결이 안 되고 또 하나만 더 해본다면 네. 저리 몰아야 돼요. 이쪽으로. 그때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려주가 좋아요. 네.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두면 네. 단수치는 수가 단수치가 있겠죠? 이게 좋고 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막아서 비긴 합니다. 네. 참 수순이 중요하죠. 네. 아주 기가 막힌 문제네요. 네. 자, 끝내기에서 마지막까지 꼭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어린이들의 바둑인데요. 네, 대국 현장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저한테 바둑이 재밌어서 엄마한테 바둑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조선일보배에서 아깝게 졌지만 이번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승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바둑이 많이 재밌어졌어요. 바둑을 하면 암기나 기억력이 좋아서 암기를 하는 과목에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꿈은 바둑 프로 기사인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창원 사부님 같은 프로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맞바둑인데요. 정말로 아주 난타전이에요. 네, 공부할 게 많죠. 네. 정상에서. 네, 과연 어떤 바둑이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점을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네, 첫 점을 차지하고 네. 다시 소목을 차지하니까 135 보석인데 옛날에 걸쳐서 또 여기를 두면 이걸 135 보석이라 해서 세 귀를 차지하면 유리한 보석 예전에 많이 나왔다는 보석인데 이렇게 입구자도 침착하죠. 이런 수는 많이 공부한 학생의 모습이에요. 네, 입구자의 장점은 씌워가는 거, 붙이는 거, 협공하는 수, 변으로 전개하는 수. 그래서 일석삼사도 되는 뭐 견실한 수, 견실한 수의 극치죠. 네. 그러니까 상대도 묘하게 또 외목을 둬봤어요. 오래간만에 외목 정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사 백변 천변이라고 씌워가고 씌웠을 때는 끼우는 수가 통렬하죠. 모을 때 이었습니다. 네, 아래를 입고 몰고 여기서 정석이 뭐 천변 만한데 가장 쉬운 정석이 끊는 정석이에요. 늘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쉽게 따내고 기본 정석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수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몰아야 됩니다. 이걸 네. 잡는 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차이가 꽤 크군요. 그냥 너무 당했죠. 네. 이렇게 막으면 흙이 한 7대3으로 망한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반드시 몰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패가 없어요. 자, 이런 걸 겁없이 패를 쓰면요. 따내고 패를 한번 써보세요. 뭐, 글쎄요. 아무 데도 안 봤습니다. 이런 데를 쓰나요? 아무 데나 둬봤자, 여기를 이으면, 자, 거기 둬도, 거기는 패석이, 한 점이 패석이라면, 하나, 둘, 셋, 여기 끊어버리면, 뭐, 이건 뭐라도, 전부 패석이기 때문에, 이거 한 60, 70주 되는 패입니다. 초반엔 패를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몰면, 이어야 되는, 있는 것도 억울해요. 이으면 차이는,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비교하면, 실전 조금 전에 하고 한 수 차이 나죠. 네.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걸 놨을 때 이렇게 있는 꼴이 되니까, 한 수 손해본 겁니다, 이건. 이렇게. 그럼 이걸 막히면 이건 또, 흙이 대성공이에요. 그렇게 네. 정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은 절대로 네, 이어줄 수가 없고 백은 이길 수가 없고 백도 이 장면이죠. 되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고 이때 귀를 막고 입고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아, 뭐 누가 줬나요? 이건 쌍방이 호각지세죠. 네. 비슷하다고 보죠. 정석은 거의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